QuickBooks Now 월 정액제에 가입하시게 되면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2013년에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출시된 이후로 오래된 TV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끝판왕 쉴드 TV부터 가성비의 샤오미 밑박스 S와 미스틱, 미국판 가성비 맛집 아마존의 파이어 TV 스틱 4K 등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리모컨을 탑재한 크롬캐스트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필수적인 기능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4K 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밑박스나 미스틱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스틱과 파이어스틱 각각의 아쉬운 단점은 빼고 장점만 결합한 또 다른 가성비 안드로이드 TV 제품입니다. I have a mi-box. I have a fire. a TiVo Stream. 바로 TiVo Stream 4K라는 제품인데요. 국내에는 정식으로 출시되진 않았지만 미국 아마존에서 $49.99에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12,000원 정도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아마존 직배도 가능합니다. 이 TiVo 제품과 유사하게 휴대하기 용이한 크기의 미스틱은 $49.95, 파이어스틱은 $49.99이기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요. 미스틱의 단점이라면 역시 4K 화질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 성능이 다소 떨어져서 간헐적으로 버벅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파이어 TV 스틱은 4K 화질을 지원하면서 미스틱보다는 부드럽고 빠릿한 점이 특징이지만 반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Fire OS를 탑재해서 플레이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APK 파일로 따로 앱을 설치해줘야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그리고 언어 설정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더군다나 미스틱과 파이어스틱 두 제품은 저장 공간이 8GB로서 따로 공간을 확장해보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iVo Stream은 어떨까요? 크기는 미스틱이나 파이어보다는 조금 큰 편이지만 휴대하기에도 딱히 불편한 사이즈도 아니고 이 제품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면서 TV나 모니터에 HDMI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돌비 비전 HDR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TV를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나은 화질과 음질로 넷플릭스 영상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로 구동이 되기에 설정 초기부터 언어 설정을 한글로 변경해 주시면 사용하신 데에 언어와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성능 면에서도 미스틱, 티보, 그리고 안드로이드 TV의 끝판왕인 쉴드 TV의 3D 마크 그래픽 점수를 비교해보시면 미스틱의 경우에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했고 티보는 벤치마킹은 가능했지만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줬고 역시 끝판왕답게 쉴드 TV의 그래픽이 가장 부드럽고 점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보 제품의 경우 2GB 램을 채용해서 1GB의 미스틱이나 1.5GB 램의 파이어스틱보다 여유로웠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미스틱 밑박스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 쉴드 TV와 견주어봐도 가격적인 면을 고려해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버벅임 없이 빠릿한 편이었는데요. 지난번 밑박스틱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패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팀 링크의 게임뿐만 아니라 지포스 나우 월 정액제에 가입하시게 되면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쉴드 TV를 리뷰할 당시에는 지포스 나우 서버가 국내에는 없어 딜레이가 상당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도 유플러스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덕분인지 딜레이도 거의 없고 무난하게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물론 지포스 나우 기능은 밑박스, 미스틱에서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게임이나 앱을 설치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스틱이나 파이어스틱과는 달리 USB-C 포트에 허브를 연결해서 외장 하드, USB 등으로 공간의 확장도 가능했습니다. 외장 하드나 USB에 영상을 담아서 M플레이어나 MX 플레이어 등을 이용해서 소장하고 계신 개인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TiVo 제품 또한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한데요. 세 가지 제품 중에서 버튼의 눌림성이 가장 부드럽고 제품의 그립감도 가장 좋더라고요. 버튼 눌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TiVo 리모컨은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거의 없으면서 가장 부드럽게 잘 눌렸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가운데는 쏙 들어가고 상단은 손가락을 올려두기 편하게 홈이 파여 있고 하단은 손바닥으로 쥐기 편하게 배불뚝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한 손에 쥐기에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밑박스나 파이어가 대체로 직사각형의 모양에 각
각진 형태의 리모컨이어서 그립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티보의 리모컨은 유선형으로 잘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티보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TV 자체의 볼륨도 조절할 수 있어서 미스틱보다는 볼륨 조절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TV 자체의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물론 적외선 리모컨 기능은 TV나 모니터가 티보의 적외선 리모컨 지원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어 하기에 중소기업 TV나 모니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TV의 전원을 켜고 끄는 전원 버튼과 외부 입력을 변경할 수 있는 인풋 버튼도 있고 상하 좌우 이동 그리고 선택 버튼 안드로이드 TV의 홈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홈 버튼 마지막으로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점만 살린 티보 스트림 4K. 매번 새로운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기존의 제 리뷰를 보시고 이미 밑박스나 미스틱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직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티보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휴대성과 성능, 편의성을 모두 살린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티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아이티보 영상 틀어줘.